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얼굴을 못 보고 카톡 예배로만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22년 1월 30일 마지막 날이 벌써 내일이면 끝이죠. 야, 참 세월 빠르다.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달이 지났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흘러간다. 그런데 그 역사에는 뜻이 있다.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뜻과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인류 역사 흐름 속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아시죠?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주일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에요. 오늘이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사건이죠. 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단군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고 내가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믿으시죠? 예.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도 장차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나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늘 세워져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활은,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데 이걸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네.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 어려워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실히 믿으시죠? 예. 지금 주변에 계속 죽음의 얘기가 들립니다. 죽음은 그렇게 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요즘엔 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죽음은 천국간다. 지금 죽음은 천국간다. 네. 그래서 지금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부부가 차 속에서 한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살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죽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의 부채춤을 좋아합니다. 부채를 좋아합니다. 부채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어떻게 돼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이 부채춤인데 부채 이렇게 접었다가 촥촥촥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접었다가 팍팍팍. 네. 근데 저는 그 부채춤을 좋아하는 게 아 창조의 원리가 이거구나. 이게 창조구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 마이크 그만하고 요것이 있었어요. 요것이.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뽕 해가지고 요만한 공이 하나 생겼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은 공 하나, 야곱공 같은, 정구공 같은 작은 하나님의 뜨거운 원체예요. 그것이 빵! 해서 나와서 팍! 빵! 팍! 이것이 창조예요.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호킹, 한 5, 6년 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빅뱅 디오리라고 해요. 빅뱅 디오리지.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시작됐느냐? 적은 것 하나 딱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팍 해가지고 우주가 퍼져나가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빅뱅 디오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한 그 사람이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대폭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창조의 답입니다. 예,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주가 형성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폭발. 예, 빙, 빙, 뱅, 뻥, 팍. 이것이 우주의 기원이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한 것은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위대한 천재 과학자가 하면서 끝까지 이걸 선포하고 갔는데 제가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그 공의 빙이 있고 뺑하게 하는 게 누구냐? 그런데 과학자들은 모른다 그래요. 스티브 호킹도 답을 안 해주고 갔어. 그게 하나님이시다. 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 호킹은 위대한 과학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상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쉬워.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계획 속에서 뻥팍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요것을 한마디로 빅뱅 디오리를 말하면서 그것이 있게 한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마디만 했었으면 아쉬움이 저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알아요. 한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된 걸 말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렵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 들으시겠죠. 시간이라는 건 공간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시작일 때는 빵 했을 때는 예? 공간하는 건데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팍 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니까 시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은 역사
역사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역사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편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속에 바다를 쫙 깔아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에 다니시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이고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오시죠. 네. 그런데 그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역사다.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된 역사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역사가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따라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보면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받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돼.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찬양대가 경배 찬양팀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성하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찬양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예, 성경은 과학이다. 아이고 무슨 성경이 과학입니까? 과학과 성경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짐승 잡아먹고 땅 파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그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이야 저런 세상이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이 과학이 인간이 만든 과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따라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원리 원칙을 찾아서 개발한 것이 과학이에요. 그렇죠? 네.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인간이 이 활동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뽑아내고 찾아내서 발전시켜서 오늘 우리가 과학을 이룬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과학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압축시켜.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그렇죠.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과 공간을 하나 시켜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딱 누르면 한국이 금방 나옵니다. 1초면 한국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화면 딱 누르면 얼굴이 나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한국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비행기 저 배 타고 가야 되지만 지금 쉽다 나가잖아요. 꼭 누르면 저쪽 한국에서 여보세요? 그러고 나오죠. 얼굴 보려고 또 보려고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간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공간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든 게 과학이 밝혀지고.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는 게 지금 3G, 4G, 5G, 6G, 진짜. 예,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빨리 하나가 되게 하고, 얼마나 공간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시간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시름이에요. 발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삼성이 제일 앞장서죠. 대단한 겁니다. 삼성이 제일 앞장섰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좁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 과학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되게 하는 건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천국.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국.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자, 따라오세요. 어렵죠? 그러나 굉장히 나하고 중요한 관계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제자들이 턱 나타났어. 문 닫고 있는데 문도 안 열었는데 턱 나타났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그러면 나다 말씀하시고 생선이 있냐? 생선 잡수셨어. 이 손에 뭐 조금 봐라. 나지? 이 창에 청자 쪽을 봐라. 나지? 내가 예수야. 그런데 생선 다 잡수시고 그런데 문 닫았는데 훌쩍 없어졌어. 제발 따라오세요. 훌쩍 없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는 세계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는 그런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때로부터 75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천국을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다 같이 뭐 해야겠어요? 아멘. 다 같이 시작이죠?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신 저는 제 동생 이렇게 보고 싶은데 먼저 가신 예, 누님도 가셨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가셨고 장인장모님도 가셨고 우리 가족들이 다 크리스천 가족으로 다 먼저 가셨어요. 그분하고 완전히 사라지느냐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 같이 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고 이런 때가 이런 곳이 이런 장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하시죠? 그걸 믿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살던 어떤 신문기자가 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본국에 가서 한국을 향해서 말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에 미쳐있다. 세 가지에 빠져있다. 한 가지가 없다.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세 가지에 미쳐있다, 빠져있다. 한 가지가 없다,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미쳐있는 게 뭐냐? 첫째는 스마트폰, 핸드폰에 빠져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빠져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어디 가서든지 지하철이나 어디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예. 유럽의 사람들은 차에 타는
학교만 빠져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트로트 노래방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노래방에 빠져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노래방에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가만히 보면 그렇다. 안타깝죠. 스마트폰에만 빠져있어. 공짜 뭐 선거에서 또 돈 준다고 하면 다 같이 버리죠. 공짜로 해줘. 그리고 쾌락하죠. 트로트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 좋아한다. 흥이 많고 키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 못 노래하고 그러니까 1등 아닙니까? 근데 세 가지에 빠져있다. 한 가지가 없다. 뭐가 없냐? 뭐가 없냐? 생각 없다. 생각 없다.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아, 그거 알고 있어. 하나가 있다. 뭐가 있냐? 말만 한다. 물이 빠졌어. 말만 있다. 말만 하지. 행동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말이 많다. 그래서 한국은 뭐냐? 나토다. 나토. 나토라는 건 동맹이잖아요. 나토. 예.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빠져요. 이것이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의 결론은 한국은 현재 망해가고 있다. 한국은 현재 망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충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카톡에 목숨 없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아 진짜구나. 의미가 있다. 우리가 뭔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에 빠져있어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카톡에 빠져요. 공짜죠. 공짜죠. 흥겹게 놀아보죠. 생각 없이 살고 있고. 생각 없이 살고 있고. 그렇죠? 말만 하고, 행동을 하고. 예.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항상 반대편에 볼 때는 마귀, 사탄, 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마귀, 사탄, 악령이 있어. 그 마귀, 사탄, 악령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세 가지 미치게 생각 없이 살게 말만 하고 행동을 없게 끌고 갑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성도의 모습도 우리 성도가 사는 모습도 나토가 아니냐?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그렇죠? 생각 없이 살고 있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 없이 살고 있어. 말만 하고 행동을 해. 남의 얘기만 하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예? 뭐를 구별하냐? 여기 볼펜이 있고 여기 시계가 있으면 이건 시계다. 이것은 볼펜이다. 예? 여기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고 노란 것이 있으면
구별하잖아요. 빨간, 초록, 노랑. 이게 다르다.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 예.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분별과 분별. 이게 빨간 거, 초록, 노란 것은 분별한다. 그런데 왜 다르냐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다 끝냈잖아요. 로마서도 중간쯤 갔어요. 세상에 종교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지방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이게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왜 달라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이 왜 다른 것이냐? 분별할 줄 알고 기독교 신앙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변론할 줄 알아. 변호사가 변론할 줄 알아. 변론 따라오신가? 변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옳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실천하고 나가야 돼. 예. 구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도 분별이 없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부활이 필요해요? 불교에 십자가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십자가가 주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석가모니가 부활한 일이 있어요? 모하메트가 부활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그걸 분별하고 분별하고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삶을 드려야지.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생각 없이 살아. 말만 해. 행동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거야. 실망하는 거야. 목사들이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북한이 좋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중국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을 해요. 이게 정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얘기입니다. 신앙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 달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는가, 지각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짜 좋아하고 어? 생각 없이 살고 안타까웁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위기고 미국도 위기고 한국도 위기고 전체가 미국이 한국 유럽 다 위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아차하면 3차 대전 납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합니다. 아차하면 3차 대전 일어납니다. 지금 저 북한의 뚱뚱보가 뚱보아이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한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모하메트가 모스람하고 붙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 아닙니까?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벌벌벌 떨고 거예요. 이 엄청난 발전된 사회에서 코로나 하나가 뭔데? 어? 뭔데 그렇게 벌벌 떨어야 돼? 이게 흐름을 보면서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인간은 지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바른 것인가? 손 목사가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바른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내잖아요. 판단해요. 아, 손 목사 설교하는 건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것이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네.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현 시대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온 세계가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따라오시죠?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본 출발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로 따지는 겁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게 선악과입니다. 어렵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지 말았으니까 안 먹는 게 신본주의야. 그런데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지금도 선악과로 우리에게 나타나.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르면 뭐예요? 인본주의. 어렵죠? 예. 그러나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뭡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악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신본주의고 인간을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고 결국은 파멸이에요. 예.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은 신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유명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All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링컨은 정말 굿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한 것은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의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or the people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인간 중심으로 가면은 파괴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 왜?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or the people, 백성을 위한 정부로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뭐가 다르냐? 난 트럼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뭐 바람 피우고 뭐 스캔들이 많고 뭐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성경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라.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게 하라. 이 분위기를 성경 중심으로 잡아주는 것은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동성연애 한 번만 시켜도 좋다. 남자 여자 화장실 없애도 좋다.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살아라. 여자인데 남자로 살면 남자라고 살아라.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혼란과 파괴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for the people이라는 거나 하나 백성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표준을 삼아서 가게 만들어. 따라오십니까? 좀 어렵죠?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예. 오늘 새롭게 믿음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바라봐. 예, 바라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ix. 예?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가다 보면 흐트러지고 가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초점이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라. 초점이 흐려진 걸 회복시켜라. 초점이 초점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렇게 막고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Fix. Fix라는 말은 고치라. 고정시키라. 회복시키라. 거기에다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라. Fix. Fix.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 of faith.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맞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쓸데없이 카톡에 미치고, 쓸데없이 공짜 돈에 묻히고, 쓸데없이 가나복게나 즐겨하고, 저도 카톡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활용하는 거는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나도 유튜브 성경 강의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좋은 거죠. 그러나 쓸데없이 우리가 빠지면 안 돼. 공짜 돈 좋아하고 아니죠. 가라오케 노래방 좋아하고 아니죠.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요. 아,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인생 문제에 다른 해답이 없어. 다른 해결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죠. 유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복음의 절실함, 복음의 절박함,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오직 예수에 대한 절대 믿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절박함,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셨어요.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백부장님 대단하잖아요. 백부장님 그 당시 됐죠. 왜냐면 이 저 이 카운티의 전체 장이잖아요. 예, 그만큼 센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가죠. 아니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도 못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절대 믿음을 말하고 절대 믿음. 이 절박한 믿음. 예수님이 대답이 됐다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면 잊혀지시죠. 절박함. 예수님 안에 해당하는 절박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제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 그 당시 권세 있고 세리 파워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받는데 앉아있어. 너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 그게 마태가 무슨 마태야. 이게 뭡니까? 절대 믿음. 예수님만이 해냈다는 절.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가 별거를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은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느냐? No! 아닙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마주마주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결혼식 날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 아유 안 왔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 무섭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을 다 기다리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큰 영광스러운 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요. 저 뉴욕 끝에 가면, 예, 끝에 가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차에다가 촛불을 가져가. 촛불. 두 번째, 나이를 자동차 밖에 타요. 그걸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 차 타고 긴 하이웨이를 다니는 갑자기 눈이 쏟아져. 그러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인적이 없는 벌판에 차가 막혀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때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면 차 안이 따뜻해지고 얼어 죽을 여유가 없어요. 두 번째, 타이어를 가져가요. 그 촛불로 타이어에 불을 붙여.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연기가 있어. 그러면 헬리콥터에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맞죠? 많이 되죠? 예. 네. 눈이 많이 오는지요. 촛불을 가져다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얼어 죽지 않는다. 갑자기 위를 당해도 타이어에 불을 피우면 와서 건져준다. 영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예.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위급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연기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준비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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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사람들이 카톡으로 빠져있어. 핸드폰에만 빠져있어. 거기에 미쳤어. 공짜만 좋아해. 가라오케 노래방만 좋아해. 아니지.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은 없어. 아니죠. 결단하면서 가야죠. 오늘 이 시대에 속에서